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올해 연말까지 어촌과 섬 지역 활력을 위한 10년 프로젝트를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지사는 실국 원장 회의에서 어촌 여건 개선과 소멸 방지를 위해선 도나 시군이 주도하는 10년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촌과 섬의 관광 기능을 강조하며 충남 어촌의 청사진을 구상해 국비 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